안녕하세요, 불비들 범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집콕하면서 이거저거 하는 일상 브이로그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택배 온거 먼저 보면 이거는 반다이 남코 코리아에서 보내주신 건데 다마고치예요.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이라고 해서 받아봤는데 한번 같이 뜯어볼게요. 자, 요렇게 색상은 하나는 핑크, 하나는 퍼플입니다. 제가 파스텔 색상을 좋아해서 그런지 이런 쨍한 컬러는 제 스타일이 아닌데 되게 다양하게 커스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커스텀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리고 이게 이번에 여기 와이파이로 연결이 돼서 다른 기기랑 통신도 되고 아예 다른 전 세계 유저들과 연결이 된다고 해서 그게 아주 신기할 것 같아요. 저는 핑크로 뜯어보겠습니다. 구성품은 본체랑 C타입 충전기, 그리고 설명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 손목시계처럼 착용을 할수 있더라고요. 아예 본체에다가 이렇게 착용이 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있어요. 저는 한번 빼서 써볼게요. 그리고 상자 뒷면에 QR코드로 한글 설명서가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세팅을 좀 해볼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일본어 버전의 설명서를 한국어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한국어 지원은 안 돼서 저는 영어로 할게요. 이제 여기서 제가 알을 골라야 돼요. 뭘로 하지? 뭔가 노란 거에서 귀여운 거 나올 것 같아서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뭐야? 뭐야? 알이 굴러다니고 있어요. 뭐야? 깨지고 있어. 뭐야? 뭔가 초록 슬라임이 나왔어요. 밥을 줘야 되나 보다. 어머. 이 해피를 채워야 되나 봐요. 놀아줘야 되나? 요거, 장난감이다. 얼마나 놀아줘야 되는 거야? 클리닝 로봇도 할수 있나? 신나하고 있어. 잤으면 좋겠는데. 왜안 자? 이 어떻게 재워요? 일단 어떻게든 재우고 제가 며칠 써보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조금 더 키워오겠습니다.
자, 오늘 다마고치 시작한 지 3일째 되는 날인데 제가 퍼플은 안 보여드렸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보여드리면 구성품은 핑크랑 같고요. 핑크가 이제 파란 버튼에 파란색 뒷판이었으면은 퍼플은 버튼이랑 뒷판이 분홍색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손목 스트랩이 있고 깔맞춤해가지고 분홍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통신해보고 싶어서 두 마리 동시에 키우고 있거든요. 호야랑 랑이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나갔다 오느라 시터에게 맡기고 갔다 왔어요. 그래서 다마고치를 하루 종일 안 붙잡고 있어도 되기 때문에 현생 살기 바쁘신 분들도 충분히 다마고치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뭐 쇼핑몰을 간다든지 게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타마버스라는 것도 갈 수가 있는데 메타버스 같은 이런 느낌? 그래서 대회도 참가하고 여행도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질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아직 다 안 커가지고 못 가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한 번 더 크면 프렌드기가 되는데 프렌드기까지 키워가지고 이제 뭐 여행도 하고 통신도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배 온 것도 하나 있는데요. 이거 부일패 아마로 참여했었는데 키트 보내주신 거거든요. 저번 서일패랑 비슷할 것 같긴 한데 뭐가 들어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상자 위에다가 스크류를 해주셨고요. 아, 부채! 이번에 부일패 요 색상이 분홍색이었거든요. 그래서 입장권도 되게 예뻤는데 요겁니다. 이번에 입장할 때 받았던 거 아마 적혀져 있는데 요 색상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요 스티커들 그럼 부일패 로고들 있고요. 그리고 요것도 스티커 그다음에 노트 무지 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 포스터였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 키링도 하나 있습니다. 짠! 요렇게 생긴 무드등이에요. 이거 서일패 때도 제작을 해주셨는데 여기 제 요 범지 이름하고 여기 밑에도 범지가 들어가 있어요. 켜보면은 요렇게 불이 켜진답니다. 부일패랑 서일패랑 아마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요. 요렇게 뭔가 트로피처럼 남겨주셔가지고 아주 뿌듯합니다. 짠, 요렇게 애들이 프렌드기가 되었어요. 이게 다 큰 건데 얘는 뭔가 무지개 우파루파 요런 느낌이고 얘는 초록색 애가 되었습니다. 제가 판다 모자를 지금 씌워놨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성격이 다 다른데 얘는 지금 여기 블러 가져다 놓고 막 떨어뜨리고 놀잖아요. 근데 얘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가만히 있는 요런 성격인데 여기 프로필에도 나와있듯이 조용한 이런 성격이고요. 그 다음에 얘 성격을 보면은 얘는 약간 버릇없는 약간 말괄량이 이런 컨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막 덤블링도 하고 이러는데 얘는 굉장히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키워봤는데 통신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기 통신 한번 해볼게요. 오, 간다, 간다. 오, 눌렀어, 눌렀어. 블럭 갖고 같이 놀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다마고치가 없어요. 갔다. 블럭 갖고 놀았는데 재밌었나 봅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기 호얀에 놀러 가볼게요. 선물을 해보겠습니다. 요 안대를 선물로 줄게요. 선물 준다. 선물만 주고 가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악세사리가 생겼을 거예요. 요거를 써줍니다. 짠, 요렇게 해서 안대를 썼는데 이게 통신도 되고 선물도 주고받고 할 수 있으니까 친구들이랑 하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다마고치 프렌드기까지 키운 기념으로 다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침 딱 맞는 스티커가 있는데 바로 코튼월드 작가님의 스티커예요.
이걸 메인으로 다른 스티커들이랑 같이 답고를 해볼게요. 마스킹 테이프는 이거 붙여줄게요. 그리고 모조지들부터 붙여줍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마고치가 유행하기는 했었는데 저는 다마고치를 가지고 논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받을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재밌어요. 이것도 붙여줄게요. 동물의 숲 같은 경우는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만큼 재밌는 거긴 하지만 제가 닌텐도로 해봤을 때 그렇게 제 취향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다마고치도 이렇게 키우는 비슷한 류이긴 하지만 이제 버튼 3개만 가지고도 다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가볍게 게임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복잡한 거 좀 싫어하고 키우기 게임 입문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짠! 이 다마고치에서 여행도 갈 수 있고 무슨 대회도 참여를 하고 결혼해서 2세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하나하나 찾아보면은 더 즐길 만한 게 많을 것 같아요. 요쯤에서 알파벳으로 제목을 써줄게요. 그리고 얘네가 저녁 8시 정도면은 이제 자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액세서리 내려두고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까지 밥 먹이고 놀아주고 재운 다음에 저는 할 거 하고 하면 되니까 부담이 없고 이제 전날에도 보여드렸듯이 바쁘면 시터한테 맡기면 되니까 하루에 한 두 번 정도만 들여다봐도 충분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외관이 너무 삐까뻔쩍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안쪽에 속지를 바꿔주거나 케이스를 끼워주거나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요 뽀짝이를 다 써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일기를 써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해서 다꾸를 다 해봤고요. 아주 찰떡인 스티커를 써줘서 마음에 듭니다. 다마고치 과연 안 질리고 잘 하는지 또 어떻게 키우게 되는지 종종 소식 전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혹시 다마고치 좋아하시는 분들, 잘하시는 분들이나 다마고치 유니 구매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노하우나 이런 꿀팁 남겨주세요. 그럼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